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신명기 9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찍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에 뿌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호렙산까지 인도하여 가시고 또 그곳에서 토라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엄숙하고 의미심장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토라를 받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가증스러운 일을 벌이고 만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히 산을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매우 진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12절 모세에게 표현한 것처럼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시며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향한 큰 두려움을 안고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과 동행함을 기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세상의 유혹 앞에 빠지지 않고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그 영광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떠난 40일 만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행동을 한 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자리를 비운 40일 만에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향락에 빠지게 된 것은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제거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모세라는 지도자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억누르고 있는 행동이라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고 은혜와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남아있는 어떤 죄의 습관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제거하십시오.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해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을 위해 금소화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참담한 마음으로 두 돌판을 깨뜨려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역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크게 진노하시며 그들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강대한 나라를 세우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깨어져버린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금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18절, 19절, 20절을 보면 그를 경노케 하여 심히 분노하사, 진노하사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신 일입니다. 모세 역시 이 모습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 내 말을 들으시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의 중단은 바로 모세의 목숨을 건 기도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마음에 남겨둔 죄악을 모세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붙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 회개의 기회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세보다 탁월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 목숨을 내어주셨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내 이웃과 내 민족을 위해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모세가 두려움 앞에서도 민족을 위해 40일을 결단하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공동체를 살립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언약 백성답게 주님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 안에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까지라도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 이 하루도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 역시 교회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